도농협동연수원이 농촌지역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어울림 여름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옷을 정성스럽게 꾸며보고 서툴지만 요리에도 도전해봅니다.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도농협동연수원이 실시한 2018 농촌 청소년 어울림 여름 캠프인데요. 이번 캠프에는 전북 전남 지역의 중고교생과 멘토 대학생 등 80명이 참석해 마케팅 전문가, 건축가, 스포츠맨 등 여러 직업을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가 진로 탐색 캠프인 만큼 진로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나의 장점 찾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의 장점을 적어보면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행사가 있으면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또한 청년 농업인 특강과 국립고궁박물관 견학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서 우리 농촌 청소년들이 앞으로 자신의 진로를 찾고 우리나라의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를 합니다. 저희 도농협동연수원에서는 내년에도 이와 같은 캠프를 더 확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농협동연수원은 농촌 지역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